오늘은 아침 3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26시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딱히 뭐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침형 인간에 대한,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아니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일까? 뭐 승자는 왜 1시간이 더 늘어나고 패자는 왜 1시간이 더 줄어들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요, 대부분 이제 아침형 인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애플의 팀쿡이라는 분도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고,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애플의 팀쿡과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외에도 아침형 인간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이유를 아침형 인간과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일과표를 좀 보시면은, 아, 이래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아침에 일어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일과는 제 일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일과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아침형 인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형 인간의 하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취침은 보통 이제 뭐 9시, 10시, 뭐 이때 이제 보통 잠이 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침 7시쯤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보통 뭐 7시, 8시, 뭐 이때쯤 일어나겠죠? 보통 7시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을 분배해봤는데, 3시, 8시, 12시, 3시, 8시, 이렇게 이제 아침 인간을 나눠봤고, 보통의 인간은 이제 7시, 12시, 4시, 7시, 12시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막 나눈 건 아니고, 이제 보시면은 아침형 인간의 3시부터 5시간이 지난 후에 아침 8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통형 인간의 하루를 보면은 7시부터 5시가 지난 후에 난 12시, 4시가 지난 후에 오후 4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의 간격을 아침형 인간과 보통형 인간의 그 시간 간격을 똑같이 해서 만든 일과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이제 뭐 편집이라든지 뭐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도 아침 3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라간 영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하루를 시작을 하고, 8시부터 이제 3시, 오후 3시까지 저는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출근해서, 요즘에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스타트업에 이제 출근해서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일을 하고 3시에 이제 다시 퇴근을 해서 이제 취침할 때까지 못다한 일들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일과인데, 보통 이제 분들의 일과는 아침 7시 일어나서 이제 저녁 7시까지 보통 이제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퇴근해서 이제 내가 뭐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 뭐 친구들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면은 보통 이제 11시에서 12시 그 넘어서 예, 취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과를 보시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침 3시부터 저는 깨어나서 뭔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5시간이 지나면 아침 8시가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한 5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은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5시간을 일한 뒤부터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아침 3시부터 8시 사이에 하루에 제가 해야 될 일에 거의 80% 다 끝내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럼 저는 이미 80%를 다 끝내고 아침 8시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은, 보통의 분들은
아침 7시부터 하루 시작하니까 이미 저는 하루 일과 80% 끝난 상태에서 남들과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깨어나서 5시간의 일을 하고 나서 4시간을 지나면은 난 12시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깨어나서 5시간을 지난 후에 4시간이 지나면 오후 4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오후 시간도 거의 다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시간의 밀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내가 깨어나서 보낸 시간의 차이가 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오후 이제 4시쯤 됐을 때 저는 이미 깨어난 지 12시간이 된 거예요. 12시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보통의 분들은 오후 4시가 되면은 보통 이제 그냥 회사 일 하고 있거나 그냥 다른 일을 거의 못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녁 7시에 퇴근할 때쯤이면 저는 벌써 하루를 16시간을 보낸 상태인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게 깨어날 시간으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깨어난 지 12시간 만에 12시간이 지나서야 오후 7시, 저녁 7시 되지만 저는 오후 3시에 이미 12시간 동안 활동을 다 한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의 차이가 벌써 여유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침에 인간이 되시면은 아침에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마치 절대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굉장히 3시간에서 4시간을 먼저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더 많이 하루를 알차게 더 많은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지금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2개, 3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런치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벌써 5천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도 하고 있고 밴드도 거의 이제 9천짜리 밴드 3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가서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 이런 많은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낀 거죠. 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남들보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남들보다 훨씬 더 긴 하루를 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일들,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가면서 남들보다 하루를 더 잘 살게 되는구나. 이거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20대 뭐 초반까지는 새벽 2시에 잤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인간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이게 벌써 몇 년이 되다 보니까 확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벌써? 와, 이렇게 하루가 달라지는구나.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일의 양과 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일과를 이렇게 그러는 거고 제가 아침 3시부터 8시까지 편집 촬영 제가 콘텐츠 만드는 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의 80%의 일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제 가서 9시 3시까지 뭐 일을 하고 3시에 퇴근해서 나머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독서하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가 저는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해 놓으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승자들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하루의 시간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인간을 한번 느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에 인간을 무조건 해야지만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 이게 승자의 시간과 패자의 시간이 완전 달라질 수 있구나. 시간 관리, 시간 밀도,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기상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데 정말 승자의 하루는 그러면은 패자의 하루보다 훨씬 더 긴 25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아침 한 3시는 너무 빠를 수도 있으니까 4시 정도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속는 셈 치고 4시 한번 일어나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해보시면은 아 이게 한번은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뭐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몰라서 안 하는 거지.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은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4시 기상, 3시는 너무 빠를 것 같고 4시 기상을 강력 추천드리고, 정말 4시 일어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하루 일 대부분을 아마 아침 7시, 8시가 되기 전에 다 끝내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